네,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저희가 JJ 크립토 라이브는 원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금요일 오후 5시에는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 주간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또 각종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을 모시고 지금 굉장히 큰 이슈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 소식이 있죠.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오늘 요 그 코너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고정으로 저희가 디파이 농부 조선생, 그 다음에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님 모시고 정리하는 거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로핀, 변창호 두 인플루언서들 모시고 주간 뉴스 정리를 할 건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네,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오늘 요즘 그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또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글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사건 사고가 많아지니까 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좀 전달드리려고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이 쓰신 글에 바탕을 해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 비트코인 이제 38K까지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좋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현물 ETF 승인이 거의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의 분위기도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확신 때문에 그런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새신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우호적으로 좀 돌아온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이제 1월, 2월 달에 있는 SEC 승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물 ETF 신청을 했다, 블랙록이. 근데 물론 이게 블랙록 말고도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성공 가능성은 사실 이 비트코인에 다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 ETF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이제 ETF도 되는 것이고 그럼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ETF가 승인이 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과연 많이 오를까? 근데 사실 이더리움 그 현물 ETF는 이미 사실 상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제 캐나다예요. 2021년도 4월에 퍼퍼스 인베스먼트라고 하는 곳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제 출시를 했었고, 지금도 현재 한 규모 자체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ETF가 이제 승인된다고 해서 가격 상승을 또 동반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22년도 하락장에서 ET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이런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캐나다 시장은 이제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ETF가 나오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로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갖고 오신 게 체인링크 얘기예요. 체인링크 진짜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체인링크가 저는 사실 체인링크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체인링크의 이제 상승을 보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인가 좀 궁금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고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오라클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그 기존 전통 산업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기존까지만 해도 이제 21년도 디파이 썸머 때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의 어떤 가격을 참조해주기 위해서 대부분 체인 링크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에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기존에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그뿐만 아니라 뭐 스위프트 이제 국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좀 양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새 이슈가 많은 RWA예요. 결국엔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누가 갖고 올 것인가?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 그 데이터를 검증해서 올릴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체인 링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제 시스템인 이제 스위프트랑 같이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하나의 새로운 레이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레이어를 통해서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ETF 승인이 결국 금융기관의 투자자들을 블록체인 시장으로 끌어올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사용할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올릴 그러면 주자가 바로 체인링크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가치 상승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 선생님,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오라클 서비스, 물론 네. 암호화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금방 하실 텐데, 혹시 이제 저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암호화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라클 서비스가 뭔가요? 아, 오라클 서비스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이제 검증해서 이제 올리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축구 경기의 결과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면 누군가는 이 결과값이 맞다는 걸 검증하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이제 서비스고요. 그래서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라클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체인링크 가격 상승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거 약자인데요.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도 오라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의 가격이 정말 이 가격이 맞아? 이런 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체인링크가 한다는 거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가격 상승 이유 뭐로 보세요? 바로 이제 토크노믹스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토크노믹스에서 대부분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체인 데이터를 누군가는 검증해서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블록체인 위에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검증을 해준 사람한테 지금까지는 링크 코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검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자들은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자들처럼 보상을 받으면 시장에서 그걸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한없이 내려가는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이그 밸리데이터, 즉 검증인한테 지급하는 이제 코인을 링크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들도 지원을 하면서 이제 링크 코인의 가격 하락 압력을 조금 완화시키는 토크노믹스를 발표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한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코드로 치면은 LINK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 라인에서 만든 그 링크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체인 링크의 링크하고 우리나라 라인이 만든 링크는 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시는데 어쨌든 체인 링크 이 링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좀 여담을 드리면 저는 체인링크가 없는데 제 주변에 체인링크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랠리 때 그분은 그걸로 집을 샀어요. 진짜 네, 체인링크에 대단.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다시 체인링크가 오른다고 하니까 전화를 좀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분한테. 아침 다음 전화를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조 소장님 왜 체인링크를 안 갖고 계셨어요? 이거 분석만 하시고. 아, 저는 사실 오라클 서비스에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 RWA가 나오고 나서
저도 조금씩 이제 좀 관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RWA라든가 이런 게될 때에 현물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 실제 가격이. 이거 네.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조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슈로 네. 넘어가 볼게요. 공매도 금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사실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금지인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나 크립토에 뭐 영향을 줄까요? 뭐 이런 주제인데 사실 뭐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하고 상관 관련 없는데 네, 뭐 크게 사실 뭐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뭐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주식시장이 이제 화랑이 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에 있는 크립토 시장이 조금 코인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국에서는 이 코인 시장이 좀 하락을 겪고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고 그다음에 또 뉴스에서 굉장히 조금 어떤 네거티브한 이제 뉴스들을 많이 이제 내보내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이제 리테일 자금들이 조금 지레 겁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가격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코인들의 가격 상승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씩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진짜 간접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 한국의 코인 시장에서도 조금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저희 블록 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폴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제도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장땡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이 났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판테라 캐피탈에서 주목하는 웹3 섹터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다고요. 요 얘기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판테라 캐피탈은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글로벌 투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는 하나의 이제 보고서나 리서치들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다음 사이클에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이제 섹터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소셜과 금융의 만남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존 이제 전통 시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커져가면서 금융 서비스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카카오 메신저를 쓰다가 지금 현재는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를 사용하면서 금융 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변화가 있었었는데. 웹3에서는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금융 서비스를 먼저 사용하다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소셜이 이제 확장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들이 발견한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렌텍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소셜 미디어가 시장에 나옴으로써 굉장히 히트를 쳤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블록체인을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셜 서비스와도 연동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라고 하면서 소셜 시장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레포트에 썼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건가요? 우리가 영화를 친구들이 같이 보는 것처럼 그쵸? 그럼 우리 코인 투자도 같이 하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건가요? 소셜이라는 게? 소셜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서로 메시지 보내고 트위터 이용하는 것처럼 뭐 글 올리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포워딩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정보를 이제 교환할 때마다 뭐 앱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나온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이제 따라오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그 블록체인 네, 산물이 어떤 코인일 것 같아요. 네. 자, 뭐, 판테라 캐피탈 얘기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선생님, 뭐, 한마디 정도만, 이 아이템 하나 정도만 말씀을 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기술을 이제 활용한 이제 레이어 2 이제 기술도 이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택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어떤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를 만들려고 시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투자사나 리서처들도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보실 때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코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파이 농부의 조 선생님하고 같이 중요한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깐 인서트 화면 좀 보고요. 그리고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조금 딥하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이죠. ETF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자, 백 이사님 연결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훈종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 백훈종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우리 이제 백 이사님 계속 비트코인 ETF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언제 승인이 날 것이냐 날짜도 이렇게 찝어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블룸버그에서 이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뭔가 업데이트란 게 있죠? 네, 어제 그저께죠 11월 8일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두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망을 쏟아내는 분들이죠. 제임스 세이프팔트라는 분과 에릭 발츠나스라는 분인데요. 이 두 명이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라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불과장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기계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11월 9일부터 한 8일간, 지금 현재 SEC가 승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신청권 12개를 한 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글을 올려가지고, 요게 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을 그 거의 5천만 원까지 끌어올린 가장 첫 번째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네. 11월 9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네. 17일 사이죠. 예. ETF가 이제 순차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승인될 수가 있다. 이제 이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각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자산운용사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SEC가 그게 이제 마감되는 날짜가 8일까지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날짜가 나왔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불대리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 터미널이 되게 비싸요. 그래갖고 웬만한 대리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걸 운용을 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별명을 불대리 이렇게 하죠. 근데 하여튼 보시죠. 11월 9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정말 승인이 떨어지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C하고 그레이스케일 관의 관계도 좀 진척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SEC가 본격적으로 그레이스케일과 그 GBTC의 ETF 전환권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EC의 지금 두 개의 그 관련 부서죠. 그 부서 담당자들과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면대면으로 지금 전환권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 그 GBTC 신탁상품이죠. 신탁상품이 ETF로 전환된다면 그거는 뭐 ETF를 승인하는 거니까 이제 ETF 승인권과 그 앞서 말씀드린 ETF 승인 가능성과 이제 같이 궤를 같이 해가지고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SEC하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를
이제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그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TF 전환이 되는구나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코너로 가서 다음 이슈로 가서 CME 얘기를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요거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비트코인 선물 이 미결제 약정이 바이낸스의 미결제 약정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원래는 바이낸스가 거의 독주를 했었어요. 그쵸? 바이낸스가 현물 거래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선물 거래량도 가장 크고 선물 마켓 사이즈도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옵션은 좀 다르죠. 옵션은 데리빗이라고 하는 또 옵션 전문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독주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거래소들도 옵션 마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CME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자산, 원자재나 어떤 파생 상품을 기반으로 한 전통 금융자산을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근데 CME에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상품, 그리고 옵션 상품이 거래가 되고는 있었으나, 기관 전용이었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한다는 거는, 이, 개인이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어떤 단기 투기 차익을 위해서, 투자 차익을 위해서, 그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CME가 이제 이번에 기업을 토했습니다. 거의 한 하루 만에 한 4조 원 규모 가량의 미결제 선물 약정이 들어오면서 이게 4% 가까이, 4% 가까이, 하루 만에 4% 가까이 마켓 쉐어를 올려주면서 전체 선물 미결제 약정 중에서 24.7%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바이낸스를 추월하고 1등이 됐어요. 뭐 이게 일시적이겠죠. 계속 유지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부티크, 뭐 소규모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물 옵션을 이용하던 그런 시장이 컸었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CME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관이라 함은 이제 지금 ETF를 신청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제 네임드 밸류가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회사들은 바이낸스의 기업 계정을 타서 함부로 그렇게 고객 자산을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낸스는 어느 국가에도 사실상 라이센스를 제대로 취득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진짜 어떤 파생상품 형태로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CME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트레이딩할 만한 그런 수요가 없었겠죠.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ETF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긴 한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미국 장기채입니다. 미국 장기채가 지금 계속해서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나는 이만큼의 위험을 가져가겠어 대신 이만큼의 위험을 주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해라는 관점에서 자산을 들여다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미국 장기채가. 근데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당연히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큰데 물론 떨어질 때는 뭐40% 가까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또 80%까지 오르는 지난 2년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국채는, 장기채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플러스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는 마이너스 40%, 오를 때는 플러스 1%. 너무 재미가 이런,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아무래도
그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 현물로 사는 게 아니라 CME에서 선물로 지금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걸로 봐서도 그렇고, 미국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국채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재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오려고 하는 기관 쪽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좀 짧게 이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SEC와 관련된 어떤 규제 집행 예산을 좀 깎아버렸는데, 이거 저 게리 겐슬러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게리 겐슬러를 이제 안 좋아하는 가상자산 친화 그 의원들이 있고, 이 하원 의원들이 SEC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은 뭐 당연히 SEC의 그 손발이 잘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크립토 관련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소송을 남발하던 그런 SEC의 어떤 기조가 좀 많이 누그러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가격에 좀 그 좋은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네. 자, 요 미국 얘기는 바로 이제 백군종 기사님 뒤에 나오실 우리 정성문 센터장하고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매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백군종 이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빗 리서치 센터 맡고 계시는 정성문 센터장님 모시고 집중적으로 이 ETF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잠깐만 저희 준비 영상 좀 보시고 들어오실게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상에 코빗 리서치 센터를 맡고 계시는 정성문 센터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계신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조금 띄엄띄엄 하긴 한데, 우선 센터장님, 간단히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 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 좀, 인사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코빗,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서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리서치 센터장 정석문이라고 하고요. 뭐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뭐 피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한 2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한 70개 넘는 리포트를 발간을 해왔고, 뭐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타겟으로 리서치를 내고 있는데, 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아무나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빗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 정 센터장님은 원래 이 IB 쪽에 계셨던 거죠. 주로 레거시 금융시장,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계셨기 때문에 기존 금융도 잘 아시고 암호화폐도 잘 아시고 아주 이렇게 흔치 않은 인재셔가지고 요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이제 홍콩에 계신데, 이렇게 미국에 다녀오신 얘기, 홍콩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뭐 미국에 다녀온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전 세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가상자산 제도권화를 주도하고 있는 뭐 인사들이나 뭐 업체들이나 네, 이런 데를 만나서 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제도권화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커스터디 업체도 한 세 군데 만났고요.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뭐 그 이 증권법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또 업계 여러 가지 그 제도권화나 토크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도 만나고,
아주 보람찬 어떤 그런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커스터드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해 주는 그런 업무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홍콩에서 활동을 계신 홍콩 분위기는 어때요? 최근에 홍콩이 이제 중국 본토에 일종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이 입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이들 이제 답사를 오는 것 같아요. 홍콩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금융 허브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워낙 큰 시장이고 그래서 만일 하나 이 지금 홍콩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팀 크립토 정책이 잘 풀렸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여기에 뭔가 그 존재감이 있어야지 그 업사이드를 이제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상자산 업체들이 많이 홍콩에 와서 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심 사항은 중국 본토나 중국의 그 돈 많은 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콩을 통해서 그런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런 시각인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중국 네. 얘기를 하다가 멈췄었는데요. 좀 지켜보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직 좀 정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결과, 가시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큰 이제 관심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 호재, 그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에 신청을 했다 이런 거예요. 일단 10월 달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상품이 승인이 날겠죠? 나겠죠? 네, 뭐 미래는 보장이라는 건 없지만은 지금까지 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들어서 뭐 다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지만은 SEC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그거를 항소를 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정황들, 예를 들어서 그 신청서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뭐 피드백을 준다든지,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가상자산 자산운용사들이 그 ETF 신청한 운용사들이 시드 투자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한 정황들 전부 다 봤을 때 기본적으로 꽤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ETF를 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조금 놀라운 것 같아요. 블랙록이 여기까지 이렇게 치고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더리움도 가능할까요? 네, 이거 재밌었던 게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일단 그 방아쇠를 당긴 게 이제 사실 블랙록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그 블랙록의 그 경쟁사들은 비트코인에 끄치지 않고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뭐 아크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블랙록은 계속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섯 번째 자산운용사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 그 신청 자산운용사 대열에 지금 합류를 한 건데 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같은 이유를 적용했을 때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꼭 거절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높은 가능성으로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관심이 그 다음에 갈 거는
뭔가 되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 실제로 이미 시장에는, 이제 그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약간 ETF는 아니지만 ETF와 비슷한, 마치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가 또 비슷한 그런 상품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 또한 이미 상당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 더 나가보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타이밍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오늘 사실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이 알트코인 ETF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리포트를 냈고요.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레이스케일 또는 그레이스케일과 유사한 회사들이, 이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외 기타 다른 알트코인들, 뭐 솔라나라든지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 펀드들이 이미 출시돼서 수년간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뭐 이더리움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추정해 봤을 때 얼마든지 기관 투자자의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빗 리서치가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보고서를 바로 오늘 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제 이런 관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품화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관심사항은, 자 좋다, 그러면 그런 ETF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매수세의 유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냐? 어제 사실은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신청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JP모건에서는 별로 이게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은 이게 정말 매수세 유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매수세 유입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접해본 건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냥 현물 사면 되는지 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냐, 뭐 이런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크립토 윈터인데, 뭐 최근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윈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투심이 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아무리 기관 투자자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선물 ETF가 있었는데, 현물 ETF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주로 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약간,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현물을 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도권 자금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운용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약관에 따라서 약관을 따라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될 상황도 많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약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큼 되게 자유롭게, 운영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물, 뭐, 코인베이스가 훌륭한, 거래소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그 수많은 제도권 쪽의 자금들, 특히 뭐, 연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코인베이스의 계좌를 열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약관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금들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틀에 맞게 패키징되어 있는 랩핑되어 있는 그런 상품,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엑스포즈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크립토 윈터인데 뭐 기관 자금이 들어오겠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 강세장이면은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오기 쉽기는 하겠지만은 강세장이 아니더라도 기관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산운용 업계의 과거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자산운용 업계가 따라온, 그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기존의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을 하면은 리스크 증가 없이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 미국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는 뭐 채권만 들고 있다가 자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인 주식을 편입시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해외 주식을 또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뭐 커머더티도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오는 과정을 반복을 해온 게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의 역사이고요. 그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다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많이 지금은 그런 제도권 자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편입을 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일대 기금 같은데 예일대 기금은 이제 자산운용업계를 조금 이제 스타디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굉장히 선두자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기금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2%에서 3% 정도를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 왔고요. 이러한 이론에서 본다면은 꼭 뭐 지금이 강세장이고 뭐 이러지 않아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관 자금이 투자가 될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은 지금 국채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포트폴리오 상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국채의 평가손을 본 자산운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뭘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센터장님도 똑같은 사실 얘기를 해 주신 거여서 이렇게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꼭 그게, 활황장이 아니어도 윈터 상황이어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예일대학교 자산운용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대학인데도 그렇게 좀 선도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세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현물 그 사면 되지. 근데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또 특성이 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니즈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ETF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선물 ETF는 이제 그 ETF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펀드 주식 같은 건데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하나는 그 펀드의 선물 그 기초자산과 연관된 선물 계약을 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기초자산 자체를 담는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느 쪽을 하느냐는 사실 그 비용이 가장 큰 결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ETF 같은 경우는 원유라는 기초자산을 이 보유하기가 너무 비용이 크니까 그럴 경우에는 선물 계약을 주로 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원유 ETF 중에서 원유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ETF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선물 계약을 들고 있지.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현물을 보유하는 게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는 현물 자체를 보유하게 되는데, 뭐, 금 ETF가 그런 예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근데 선물 ETF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물 계약이라는 게 만기가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가 오기 직전에, 그 다음 근월물, 선물 계약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할수록 그게 비용이 축적이 되면서 ETF의 순자산 가치를 갉아먹으면서 ETF가 기초자산 가격을 추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이걸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트래킹 에러가 점점 벌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들고 싶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트래킹 에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인 제도권 자금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ETF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제도권 자금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제도권 자금 중에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목적인 자금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그 제도권 자금들은 뭐 연금이라든지 뭐 보험회사의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은 뭐 10년, 20년씩 이렇게 롱텀으로 보고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한테는 현물 ETF는 적절한 투자 수단이 못 되는 거고 반면 현물 ETF가 나오면은 현물 ETF는 그런 트래킹 에러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 장기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선 팀장님이 이제 예전에 그런 뭐 투자 은행들에도 계셨으니까 실제로 그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자산 운용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정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에 그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뭐 맞나요? 맞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블랙락의 경우도 그랬지만은 블랙락이 1년 전에 코인베이스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상자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당시에 블랙락이 얘기한 게 자신들의 고객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을 하고 서비스를 런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뭐 UBS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IB라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고객이 있는 거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지 경쟁에서 지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이러면은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랙록도 들어오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ETF를 하고 이런 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이제 블랙록은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아니면은 뭐 좀 힘들고 이렇게 되면 너무 그 기존의 레거시 자산 운용사들의 힘에 좌우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금융 상품화 하면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뭐 탈중앙성이라든지 또는 뭐 그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큰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전 세계 다양한 자산 운용사가 있는 거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우리가 잘 이름은 못 듣지만은 또 엄청나게 많은 자금력을 가진 자산 운용사가 중국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유럽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너무나 굉장히 다 거대한 공룡이고 모든 걸 장악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또 그들 세계의 큰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장악을 다 해버리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서서히 모든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이 산업에 진입을 하면은 탈중앙화 레벨은 꼭 반드시 훼손된다고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은 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센터장님 보내드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크로한 부분하고 또 주식시장하고의 동조 문제. 요즘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경제 데이터가 좀 나쁘게 나오면 오히려 좋게 이걸 해석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상황은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쭉 펴왔고 되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는 아직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이게 물론 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서서히 경제를 둔화시키면서 소프트 랜딩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이 갑자기 높아진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뭔가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금년 3월에 우리는 그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전형적인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간 고금리 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중소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지 않고 사실 고금리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영향시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2019년에 그 리포 마켓에서 금리 폭등한 사례라든지 그 이전에는 또 이제 2018년 12월에는 미국 정크본드 시장이 이제 동결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고금리에 의해서 생겨진 어떤 부작용이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드랜딩으로 가는 거죠. 하드랜딩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하면서 아주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지난 3월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게 하드랜딩 시나리오고. 그래서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 시나리오 두 개가 분명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그런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그 엔드게임은 그 결과는 결국에는 긴축 정책 종료라든지 또는 완화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근데 돈을 잃을 확률도 적기는 하지만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이 됐건 하드 랜딩이 됐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금리 긴축 정책의 종결이거나 혹은 완화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은 이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정성문 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아이고 뭐 인터넷이 한 세 차례 정도 끊어져갖고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가지고 좀 진중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네 뭐 일정이 맞는다면 예,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코빗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을 모시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다음에 거시경제 문제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떠올라요. 그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에도 비트코인이 저항력이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좋은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정 센터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드랜딩이 되거나 또는 소프트랜딩이 되거나 어떤 경우든 엔드게임 상황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이 연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코너는 매주 저희 코액관 코너죠. 잠깐 인서트 화면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코핵관 코인시장 핵심 관계자 우리 타로피님하고 고정 패널이신 변창원 두 분 모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타로피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타로피입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기운이 약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몸 네, 날씨 추워져서 저도 이제 건강을 내겠습니다. 네. 자 변창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역시 강력한 체력.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일주일이 휙 지나갔는데 지난주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사건 사고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코리니 진달래반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 한 군데가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거래소 이름이 캐시어레스트. 이 거래소 좀 유명하죠, 사로피님. 네, 여기가 이제 펀디코인 펌핑 시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 사고도 많았고 이슈도 많이 되었고 했던 거였었네요. 네, 아마 암호화폐 쪽 오래 계셨던 분들은 펀디코인 알아들으실 텐데 최근에 들어오신 뉴커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유명했습니다. 여기가 그런 거 펌핑하는 걸로. 변창호님도 이 거래소에 대해서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저는 애초에 쳐다보진 않았어가지고, 그 좀 다단계 그 수사나 이런 걸 도와주다 보면 뭐 주로 나옵니다. 그렇죠. 서로피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여기가 거래소 코인 만들었거든요. 캡코인으로. 맞아요. 근데 캡코인이 되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민심 달래려고 미덕을 개최했어요. 홀더 대상으로. 그때 이제 홀더 분으로 추정되는 이제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나 혼자 안 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명했어요. 네, 사자우 아재라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재밌는 짤인데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하나만 얘기 드리면은 FIU에서 우리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산하에 요 암호화폐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러니까 가상자산업자들이 그렇게 쉽게 문 못 닫는다. 그 면허가 있는데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해서 캐셔레스트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추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을 닫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거 좀 저희도 헷갈렸는데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 ORDI, 이 OD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오디널스 프로토콜,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에다가 NFT를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오디널스하고 관계 없는 코인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혼란스러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해외에서도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그 이 기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반응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타로피님. ORDI 코인은 정체가 뭐예요? 일단 오디널스랑은 연관이 있긴 하죠. 이게 오디널스라는 개발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메모란에 코드를 적고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BRC20으로. BRC20 토큰을 만든 게 오디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디너스가 만든 기술은 썼는데 오디너스가 만든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바이낸스가 상장하면서 설명란에 오디너스 개발사를 링크를 걸고 그쪽 만든 것처럼 적어버려서 좀 문제가 커진 거죠. 아, 그러니까 오디너스하고 관계는 있는데 BRC20 코인을 만든 회사이긴 한데 오디너스 개발팀이 만든 코인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네, 오디너스 기반으로 만든 코인 정도로 이해됩니다. 근데 그 링크가 잘못 걸린 거, 약간 그 저작권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OD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변창원님도 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변창호 NFT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제 NFT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NFT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 약간 유명한 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로 참고로 걸어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태클을 거는 거죠. 네가 만든 사이트도 아닌데 왜 그걸 쓰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NFT라는 개념을 제시를 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약간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누구나 흔히 말해서 개나소나
나 이거 NFT 출시했어라고 NFT라는 고유 명사를 이제 쓰잖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디널스도 그런 기술 중 하나, 없던 기술을 만드는데 아, 나 이거 만든 거 오디널스라고 명명할 거야 해서 오디널스가 탄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NFT라는 말을 일반 명사처럼 쓰는데 마치 NFT 코인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ORDI라는 코인은 오디널스 프로토콜 개발팀이 찍어낸 그 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는 거고 이름이 어떠다 보니까 ORDI, OD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개발사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를 또 가볼까요? 이거 재밌던데요. 이게 이제 어저께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중동 방문을 할 때 그 수행원들, 수행단, 보통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 중에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의 대표가 같이 따라갔다.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이게 이제 변창원님 제가 멘션해서 갖고 온 건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로커스 체인이라고 이렇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대표, 코인회사 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사우디 가는데 항상, 그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아.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게, 다단계 업자나 이런 좀 코인 쪽, 폰지 사기? 이런 업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사우디, 뭐, 빈살만, 뭐, 중동 석유 자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바이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나 빈살만 만나러 간다. 근데 빈살만 만나러 간 게 뭐 사실이라면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진짜 갔는지 알아보니까 진짜 갔더라. 근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뭐 사절단 이런 데 포함이 돼서 갔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걸러내는데 이게 걸러지지가 않았네요. 희한하게. 뭐 타로피님 이런 경우 좀 보셨어요? 예전에도? 일단 안 걸린 경우는 이제 처음 봤는데 이 그거 이코인 대표가 옛날 예, 이 로커스 체인 대표가 이제 옛날에도 계속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18년도에도 이제 국회의원에 청탁 취소했다가 불발된 기사도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아랑코랑 뭐 문재인 대외특보로 한다라고 막 선동을 했어요. 이번에는 뭐 여야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야를 안 가리고 계속 뭐 로비를 하는 건지 시도를 하는 건지 선동하는 건지, 계속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무슨 그 건물에 무슨 플래카드 같은 게 내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유명한 정치인이 온다고. 알고 봤더니 다단계였는데 어떻게 사진 조작을 했는지 이 다단계 대표하고 대통령 같이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잡지 같은 데에다가. 그래서 야 이거 사고 칠 애들인데. 근데 결국은 사고를 쳤죠.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들이닥치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럴 때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하다,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진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도 조작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다음 이슈는 이제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권인데 이 논란이 좀 있네요. 위믹스가 작년에 상장 폐지됐다가 코인원에 상장이 됐고 엊그저께 고팍스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변창우님? 고팍스가 이렇게 좀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그 원화거래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힘이 없진 않아요. 예, 근데 그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위믹스가 과거에 구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반 코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잘못을 해도 그냥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구나.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뭐 자숙하고 뭐 2년 3년 자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면 좀 별로 보기 안 좋지 않
안 좋긴 하잖아요. 뭐 잘했다 잘못됐다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닥사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닥사 쪽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닥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박스 네이놈하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칼이 아니라 그냥 썩은 무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출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의결권을 3개월 박탈하다 보고 하면서 뭐 어떤 사유 경위서 비슷한 거를 이렇게 공지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박스 입장에서는 그 워낙에 그 거래소 파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위믹스가 그 거래소 전체 파이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이렇게 취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효과를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러면 빗썸 입장에서 아마 머리가 많이 굴러갈 거예요. 왜 빗썸? 갑자기. 왜냐면 저 정도 쳐버리면 나도 참청할 하면 되는데. 나 괜히 쫄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닥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출범하고 이렇게 취지나 이런 거 자체 그냥 포지셔닝 자체는 되게 권위 있는 기구고 정말 공정해야 되는 기구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닥사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될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닥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고 특히나 고박스 어쨌든 뭐 손방망이든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코인모는 왜 또 눈 감아주고 고박스는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닥사 그러니까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코인러들이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믹스 홀더들과 위믹스 홀더들이 아닌 사람 쪽으로 분열이 돼서 막 엄청 싸웠어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제 양쪽 전부 다 이제 닥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믹스 홀더들은 여전히 상폐시킨 닥사가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상폐가 합당하다 생각하는 대다수의 코인러들조차도 닥사는 왜 저럴까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닥사가 해체 위기 아닌가 무용론이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타로피님 뭐 요거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이번 징계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상장 1년 내에 금지를 했는데 했다.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코인원 상장 이후에 드라마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부. 그러니까 코인원은 정도. 그냥 임의로 막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1년 이내에는 상장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고박스가 그걸 어기고 상장을 했구나. 근데 고박스는 이게 우리는 처음 상장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고박스는 그 전에 상장을 안 했어요. 네, 우리는 신규 상장이라니까 우리는 1년 누리에 해당 안 된다고. 그렇지. 어딘가요? 그러니까 닥사가 너무 엉성하기도 하고, 그냥 맨날 사고 터지면 일하는 척?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뭐 이렇게 흔들어 놨던 이슈잖아요. 위믹스 그 유통량 논란. 그래서 뭐, 논란에 그 장 대표가 직접 막 울분에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뭐 소송도 하고 그런 끝에 해결이 됐다고 해서 코인원에서 재상장이 됐고 그때 이제 다른 나머지 4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폐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상장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고박스가 갑자기 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닥사 입장에서는 너 우리 신사협정을 어긴 거야 이런 건데 고박스 입장에서는 상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고박스는 위믹스를 원래 상장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닥사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게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는지 좀 답답하긴 하네요. 아 근데 네.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붙이자면 닥사 측 입장에서는 1년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뭐 왜 자꾸 1년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간이 1년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1년이라고 어디에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다들 1년이라고 하는가 그런 식으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1년이라고 확정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아, 업계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코멘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그 규칙을 정했으면 결정하기 전에 같이 이거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이 나오고 이런 건데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액관 순서는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축구해서 우리 타로피님도 감기 걸리시고 했는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피님 인사해 주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편차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 불장이니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변창호님, 다로피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 코액관 방송 코너는, 요 코너는 다음 주 또 금요일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저 금방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것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1월 16일 수능 보시는 분들 있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응원하시는 뭐 부모님들 또 친지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뭐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주제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12월 7일 블록페스타 2023 행사를 갔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이 금융화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다른 알트코인들 ETF. 이게 이제 금융화되는 건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주요 메인넷 관계자들,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들 모셔서 하루 왼종일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블록페스타 2023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12월 7일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월요일 코엑스에 있는 언커먼 갤러리에서 저희가 오늘 했던 얘기죠. 비트코인 ETF 또 현물 이더리움 ETF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로 모멘토스라고 하는 행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도 주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또 우리 블록미디어의 최창한 선임 기자님 오시고 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또 저희 이제 방송에도 한번 출연했던 이장호 대표도 나오시니까요.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모멘토스 행사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코엑스 근처에 있는 언커먼 갤러리에서 이건 무료로 열리는 거니까요. 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거 다 마무리했습니다.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뵙고 또 금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안경 쓰고 똑같은 모자 쓰고 올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